특히 저희가 그 6월 지난 검증 기일에도 이 배추잎 투표지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이게 기계를 통과를 못하니까, 기계에 만약에 통과를 했더라도 그 이미지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빨리 줘야 돼요. 그걸 빨리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봉인도 되지 않았고, 지금 이미지는 그리고 4월 15일 겁니까? 아니면 6월 28일 겁니까? 6월 28일 거에 확인해야죠, 일단. 6월 28일 거에 그게 있는지. 이 배추잎 투표지가 찍혀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4월 15일 거, 거기에도 이 투표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둘다 저희가 아직 어쨌든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동한 변호사한테 그냥 보여줬을까? 아, 아, 나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보여주냐고. 그리고 우리는 뭐 일단 약간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저렇게 그냥 배추잎 투표지를 안 보여줄 것 같으면 마지막에 감정으로 가는 모양이 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이 뭐였는 거 아니까 인쇄된 사전 투표지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포토샵을 가지고 프린트된 잉크젯 프린터로 앱선 프린터로 찍은 것을 감정 목적물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뭉개다가 밖으로 공개 안 하다가 그냥 바로 감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봤지? 100g 맞지? 이거 프린트된 거 맞지? 이렇게 해서 넘어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공개를 했냐 이야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촬영한 사진도 저는 임시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게 감정 대상물인지 확인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기존에 이미 작년에 비밀리에 제출했다고 하는 이미지 파일 사본, 원본은 삭제했다고 그래요. 사본이라도 일단 달라 해야죠. 그 다음에 지난 6월 28일 날, 마찬가지로 스캔한 그 스캔본, 그 다음에 그날 법원 직원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그 촬영본, 세 가지 디지털 증거를 모두 비교해야만이 이 투표지들이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동일성을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그 판사가 무슨 뭐 정관 예우 같은 거는 나는 뭐 충분히 관행으로 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는 걸 아는데, 그 재판장이 피고 측을 위해 가지고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는 한국의 법원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 증거 위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 재판관이. 아, 재판관이요? 예, 그러니까 뭐, 피고는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재판관이 그렇게, 이 증거물을 위조해가지고 특정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 그런 뭐, 경우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죠. 검사가 위조한 사례는 많죠. 아, 검사가. 그런데 아, 네, 검사가 검사가 한 위조한 건 사례는 맞죠. 없는데 예. 판사가 위조한 사례는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위조한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있어서는 안 되죠. 일단 저희는 뭐 당연히 이렇게 큰 의심이 들게 만든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은 계속 이제 법률가니까 상당히 유보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나는 어제 그냥 현장에서 그 그냥 프린트된 걸 직접 확인하고, 네. 저는 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판단에 참고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드리는 차원이고요. 제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환 변호사님, 그거 보시죠. 이, 뭐고, 밑에 저 초록색을 근사하게 왼쪽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네. 앱선 프린트는 양쪽이 2mm가 안 찍히잖아요. 잉크가 분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용지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 가위로 자른 거예요.
아니, 하지 말고 있지. 하면 완전 감 잡힙니까? 그러니까, 가위를 옆으로 자른 거예요, 양쪽으로. 좀 넓게 해가. 그래야, 일본말로 이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위를 자른 그 자체가 또 엄청나게 먼거 아니까? 위조한 것이 핵심적인 그런 또, 그냥 덜미를 잡힌 거예요. 모든 벌써 종류의 롤 용지는 상하가 잘리는데, 좌우가 잘렸으니까. 네. 이 사람들 그냥 무식하면 그냥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그거를 그렇게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지. 그게 다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아무튼 벌써 분석은 다 끝나셨군요. 뭐 나는 아무튼 끝나고 그래서 있죠. 그렇게 문제는 뭔가. 저는 그래서 지금 봉인이 안된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확신할 수 있냐?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될것 같고,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보한 120여 장의 이 투표지 감정은 진행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투표지를 세기 전에 전제적 장비에 대한 감정이 우선돼야 된다. 사실, 뭐, 절차가 너무 길어지고, 관계자분들도 피로감이 높아지신 분을 참작해서 저희가 한80% 양보해서 투표지부터 감정하자 이렇게 나간 건데요. 제 생각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버,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발급기, 계수기 이쪽에 대한 감정을 먼저, 정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죠. 만일 대법관이 감정 목적물에 대해 손을 댔을 경우에 그것은 법적으로 증거인멸죄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그그 형법을 충분히 보면은 뭐 아이 증거를 그러니까 인멸, 네. 아, 충분히 범죄가 된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물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네. 했거든요. 하나는 네. 선관위가 준거를 그냥 제공한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그냥 기술 협력을, 그 기술 협조를 얻어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인데, 그거야 뭐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 같은 게 들어가면은 누가 주역이었는지 그렇죠. 알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증거인멸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용서류거든요. 어디까지나. 공용서류 무효죄는 확실히 될것 같고. 그다음에 손괴죄 뭐 이런 것들, 문서 손괴죄 이런 거 전부 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홍동영이란 분이 연배가 얼마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본 거는 그런 포토샵이나 이것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연세가 얼마 정도 된 거냐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50대면 그렇게 능력은 뭐 그런 부분 아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는데 뭐또 외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난 그런 일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공개할 생각을 했을지 난 도무지 뭐가 준비가 선관위처럼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8월 30일 날 노티스를 준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그 사무관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내려오는 걸볼 때는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아마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만약에 봉인을 해놨다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일단 봉투부터 봉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보관 장소도 뭐 금고에 넣든지 해서 다시 키 열쇠로 해서 잠궈놔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고 내려온 걸볼때 뭔가 자기네 나름대로는 뭐 자신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선관위가 드네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종류의 관행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스스로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재검표나 이런 부분에 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볼 수는 없고
영등포 을에 어떤 그뭐 문제가 이렇게 이제 재검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동안 없지 않습니까? 재검표가 윤곽금 씨거도 뒤로 막 네. 밀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만진 다음에 아,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검표가 끝나는 날을 뭐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 D-Day로 잡지 않았느냐 그런 가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냥 이번에 말씀하니까, 그냥 완 네. 불현듯 또 스쳐 지나가는 게, 그 8월 30일, 영등포 을, 거기에서도 봉인에 대한 시비가 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투표지 보관 장소를 그 현관문에 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부장판사가 날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박용찬 후보께서 그 당시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해보니까 그 날인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비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 다른 분들은 지적을 안 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죠. 그게 박용찬 후보가 1년 4, 5개월 전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그거를 찍은 사진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과가 뭔거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영등포을 같은 경우는 같은 사전투표지만 관내 사전투표지는 이례적으로 정상적이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는 이례적으로 이상한 투표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의 표본 집단을 놓고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에 찍는 사람만 뭐 이상한 사람만 많은 거 아니니까 두 가지가 통계적 특성이 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이후에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 큰 차이를 가지고 이미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걸 우리가 전망할 수 있던 거 마찬가지로 이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등포의 관내 사전투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그럼 손을 댄게 어떻냐? 그건 기본적으로 투표함 보관 장소에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봉인지가 그게 다 전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부 공문화인 걸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조슈아 씨가 참관인으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씨가 참관으로 하면서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충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분들은 그래도 그까지는 안 한다 이야기죠. 그렇지만 조슈아 씨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그까지 안 한다가 뭐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어떻게 지금 사진 안 찍어 놓으면 그냥 조작할 건데 법원을 어떻게 믿냐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변호사분들은 아, 그래도 법조인들이 그까지는 안 한다고 이렇게 한게 지금 와 보니까 뭐다 손을 댄 거죠, 기본적으로. 그 왜냐면 CCTV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CCTV도 설치를 해야 됐겠죠. 근데 CCTV가 없는데 봉인이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는 야 이거야말로 대특종감인데 기자분들이 왜 기사를 안 쓰신지 모르겠네요. 봉인이 달라졌다. 이거는 정말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이제 봉인으로 연결되니까 어쨌든 오늘 뭐저 말씀하신 것 중에 감정이 이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네요. 저의 하여튼 제 지식으로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법리로는 그 감정 대상물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판례를 읽어보아도 그 감정물이 봉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